뭐지? 이건 또 뭐야? 나도 앱으로 스마트하게 도움받고 싶어.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여러분. 소상공인 해결사 최명진입니다. 앱으로 간단하고 빠르게 사업 운영에 도움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셨죠? 그렇다면 저만 따라오세요. 사업을 운영하기 전 가장 먼저 기획을 해야겠죠? 사업을 기획하려면 가장 중요한 부분, 백종원 선생님도 말했던 상권 분석입니다. 상권 분석은 초기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요. 이렇게 중요한 상권 분석도 어플로 한다는 사실, 그래서 추천드리는 앱, 소상공인 마당입니다. 소상공인 마당은 상권 정보, 지원 알림이 전통 시장을 통합한 앱으로 보다 쉽고 편리하게 소상공인 필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은 상권 분석입니다. 위치 정보 서비스를 이용해서 알고 싶은 위치와 업종을 선택하면 지역 기반의 빅데이터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PC에서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함께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소상공인 마당 앱을 실행해 주시고요. 이렇게 메인 페이지가 뜨면 상권 정보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간단 분석을 통해 내가 원하는 업종과 원하는 지역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베스트 분석 업종에서 커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은 을지로동으로 확인을 해서 분석하기. 중구 을지로동의 커피 간단 분석 보고서가 떴는데요. 월 평균 추정 매출은 1,061만 원, 전년 대비 전월 대비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선택 업종과 관련된 동종 업계 수는 59개로 집계가 되어 있네요. 서울특별시 주요 매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출, 업소수, 유동인구까지 디테일하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1일 평균 유동인구 3,842명이라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요일, 가장 많은 시간대까지 더 디테일하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더 쉽게 상권 분석에 활용이 가능하겠죠? 을지로동의 주변 탐색도 가능합니다. 관공서, 금융, 병원, 학교, 유통점, 문화, 호텔, 교통까지. 또 그 외에도 소상공인 탭에서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나들가게, 우수 프랜차이즈, 백년가게, 지원센터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곳에는 백년가게는 없네요. 다음으로 점포 이력 분석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딩 내에 있는 점포 수와 현재 운영 중인 점포 수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식도락 음식, 음식점, 커피, 명동, 분석. 이거 있으면 도움이 진짜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평균 그 매출이 얼마인지 정확한 건가요? 신기하네요. 이렇게 매출이 공개가 되는. 그러니까 자기가 창업을 하려는 지역에서 대략 평균적인 매출이 다 오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어려운, 이 업종을 고르는 게 조금 복잡한 것 같긴 해요. 만약에 횟집이다. 아니면, 족발집을 이제 차리고 싶다. 신사동의 분석.
신사동에 족발집을 한번 검색해봤어요. 근데 월 추정 매출이 1,257만 원이 나올 수가 없을 텐데 하루에 40만 원밖에 못 판다고요? 근데 비교 근처의 소공동은 1억 천이네요 매출이. 그러면은 신사동에서 차리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월 매출이 평균적으로 높은 곳으로 따라갈 것 같긴 해요. 이런 이게 지금 이제 어떤 한 동네의 어떤 업종의 평균 월 매출을 공개 사이트인데 이게 저도 궁금할 것 같아요. 진짜로 저도 그냥 한번 이거 보셨어요? 라고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어느 지역에 뭐 카페를 차리고 싶다 그러면 이 궁금하잖아요. 가서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해줄 텐데 근데 이게 만약 있다면 검색은 해볼 것 같아요. 카페를 만약에 차리고 싶다면 주변의 카페는 보통 월 평균 얼마 정도 매출이 일어나지 궁금해할 것 같아요. 사업 기획을 마쳤으면 이제 운영을 시작해야겠죠. 사업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겪게 되는 부분이 결제 부분인데요. 또 많이 겪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제로페이, 온누리 상품권, 다양한 상품권으로 결제를 하는데요. 저희는 소상공인답게 이 앱을 추천드립니다. 제로페이는 온누리 상품권, 지역사랑 상품권, 서울사랑 상품권을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하고 QR코드, 바코드를 제시해서 쉽고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보통 명절에 시장에서 정부지원금으로 많이 사용하셨죠. 또 제로페이는 고객분들이 사용하는 비플 제로페이, 사장님들이 사용하는 제로페이 가맹점용 이렇게 두 가지를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어플마다 각각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는 두 가지를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분들이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면 소상공인분들도 대응하기가 편하겠죠? 먼저 비플 제로페이입니다. 비플 제로페이는 고객들이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QR코드와 바코드를 통해서 간단하게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객분들이 사용하는 비플 제로페이 앱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가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름,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핸드폰을 입력을 해주시면 회원 가입이 완료가 됩니다. 메인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모바일 상품권 구입 결제 탭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쭉 보면 최대 10% 할인이 가능한 구매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서울사랑 상품권, 경남 지역사랑 상품권 등 다양한 상품권들을 5%에서 최대 10%까지 구입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해 보도록 할게요. 상품권 권종 선택이 가능합니다. 5,000원, 10,000원, 30,000원, 50,000원, 100,000원까지 전부 10% 할인이 가능하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10,000원권을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구매 완료. 구매한 온누리 상품권은 메인 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결제하기를 통해 QR코드 혹은 바코드로 손쉽게 결제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제로페이 가맹점용입니다. 가맹점용은 결제 관리뿐만이 아니라 직원 관리 또한 가능합니다. 다음은 사장님들의 제로페이 가맹점용을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로페이를 눌러주시고 가맹점주 또는 사업 등록자를 눌러주시고요. 지금 회원가입을 진행하겠습니다를 눌러주세요. 필수사항 전체 동의 그리고 휴대폰 인증하기. 다음으로 ARS 전화 인증을 통해 회원 가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회원 정보를 입력 후 다음으로는 간편 비밀번호 6자리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내가 잘 알고 있는 6자리 번호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회원 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사업자 등록을 통해 회원 가입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메인 페이지가 뜨게 되면 직원 관리, 가맹점 QR 관리, 매출 관리가 가능하고요. 가맹점 QR 관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이 왔을 때 매장 내에 QR코드가 비치되지 않았을 경우 QR코드 화면을 통해서 결제를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결제 후 바로 오늘 매출을 통해 방금 전 결제했던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일주일, 이번 달, 지난달 등 결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제로페이 네. 사람들이 많이 쓰나요? 아, 많이 쓰죠. 예, 예. 보통 그러면 제로페이 하면 뭐가 좋아요? 제로페이 하면은 저희 그 업주 입장에서는 그 수수료가 일단은 면제가 되죠. 카드 수수료는 보통 한 2.2%에서 3% 사이에 그렇게 하는데 그 카드 수수료가 저희는 면제가 되니까 2% 내지 3%는 우리가 이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손님들은, 구매자들은 보통 보면은 제로페이를 살 때 한 10% 할인해서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그래서 구매자가 더 유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면제돼서 좋고, 또 이 카드 그 요금은 좀 며칠 있다가 이제 우리한테 오거든요. 근데 이 제로페이는 바로 들어오죠, 바로. 저희 통장 바로. 어디 거치는 게 아니고. 카드 회사를 거치지 않고. 어플로 확인을 보통 많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업주의 그 전화에가 벌써 계산하는 게 딱 떠요. 예. 어플로 그럼 확인을 하시는 거죠? 예, 예, 예. 아, 지금 결제하신 건데, 다시 취소하실 거면 제가 취소해드릴 수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오, 취소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마지막으로 고객분들, 그리고 거래처 등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생기는 게 뭘까요? 영수증이죠.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영수증뿐만 아니라 다양한 내용을 기록 또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앱, 에버노트입니다. 바로 소상공인을 위한 앱인데요. 소상공인에게만 국한되는 건 아니지만 소상공인분들이 활용하시면 가장 좋은 앱입니다. 할 일 목록, 오디오, 이미지 등을 기록할 수 있고 거래 명세서, 세금 명세서, 지루 문서 같은 문서, 그리고 명함, 손글씨까지도 간편하게 스캔이 가능합니다. 또 에버노트는 사용하는 모든 장치와 동기화가 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정 금액을 지불하시면 서비스나 용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유료로 사용하지 않아도 이용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시고요. 기존 구글 계정을 통해 쉽게 회원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입을 완료하면 프리미엄 가입 유료창이 뜨는데요. 이건 쿨하게 X를 눌러주시고요. 노트의 용도를 설정하게 나오는데 앱 사용법을 더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 노트를 통해 할 일 목록, 회의 노트, 프로젝트 계획 등 다양한 태블릿이 사용이 가능하고요. 급한 경우 스크래치 패드를 통해 메모가 가능합니다. 스크래치 패드는 작성 후 노트로 전환하여 훨씬 더 편리하게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 외에도 오디오, 이미지, 그리고 문서 등을 기록할 수 있고 거래 명세서, 세금 명세서 등 지류 문서를 스캔해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 에버노트는 사용하는 모든 장치와 동기화가 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더 많은 용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유료로 사용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오늘 처음 알았는데 써보고 괜찮으면 계속 쓸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조금 왜 가계부를 넣어달라고 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을 만약에 뭐 받거나 돈을 보내잖아요. 그럼 그거를 찾으려면 은행 사이트 들어가서 찾거나 아니면 가계부 이제 어플 가서 찾거든요. 근데 사실 입금되는 금액과 이 실제 클라이언트 이름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입금자명이.
그랬을 때 찾기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만약 이런 게 있으면 검색이 좀 더 빠를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사업 운영에 필요한 유용한 앱 세 가지를 추천을 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앞으로 이 세 가지 어플을 잘 활용해서 사업이 더욱 번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